자, 오늘은 여기 보시면 대동 350이라는 트랙터입니다. 자, 이게 80년대 나온 트랙터인데 아직까지 현으로 뛰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요 트랙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자, 우선 한번 타볼게요. 자, 이 트랙터는 오래된 트랙터이기 때문에 시동을 거실 때 요 왼쪽으로 예열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. 예열을 한 10초나 20초 정도 자 가고 있죠. 이렇게 하고 한번 더. 자, 그 다음에 그러치를 밟고 시동을 거시는 겁니다. 자, 바로 걸렸죠. 그 다음에 시동 끄실 때는 여기 밑에 요거를 땡기시면 됩니다. 땡기시고 다시 놓으시면 됩니다. 자, 우선 작동 원리는, 자, 여기 보시면 기어 두 개가 있죠. 예, 우측 편에는 기어입니다. 기어 뭐 1단부터 8단까지 있네, 그죠? 자, 왼쪽은 PTO에요. PTO 뭐 로타리 칠 때나 요렇게 할 때. 그 다음에 운전석에서 좌측을 보시면, 자, 요거 앞으로 밀면은 전진, 가운데는 중립, 그 다음에 뒤로는 후진, 이렇게 돼 있고, 여기 보시면 저속입니다. 저속.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고속.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끊김 연결되어 있죠. 네, 요거는 4륜이에요. 4륜 현재 연결되어 있고, 내리시면 2륜이에요. 뒷바퀴만 돌아요. 항상 작업할 때는 4륜 놓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우측 편에 요거 로타리 내리는 거예요. 로타리 내리는 거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로타리 한번 쳐볼게요. 자, 예열할 때 10초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한 번 더. 여기 보시면 여기 구보다라 되어 있죠. 네, 요거는 현재 구보다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보다라고 적혀놓은 거예요. 뭐 3503이나 요 신모델들 녹색들 요거는 국산 엔진 들어갑니다. 자, 좀 시끄러운데, 자, 보시면 여기 RPM 보시면 540 되어 있죠. RPM을 여기까지 올려 주셔야 돼요. 540. 그 다음에, 자, 저는 주 변속을 5단 할게요. 5단 보십니까? 5단. 5단하고 저속 전진기어, 그 다음에 PTO 1단, 그 다음에 로타리 다 내려주고요. 자, 한번 가볼게요. RPM은 아까 2000 맞출게요. 2000. 자, 요런 구형 트랙터는 주로 텃밭 농사에 적합해요. 네, 보시면 대동 350이 35마력 트랙터거든요. 네, 이 트랙터 정말 명기예요. 기름도 많이 안 먹고 괜찮아요. 자, 로터리 갈린 것 한번 보실까요? 자, 보이시죠? 자, 이렇게 로터리가 돼요. 만약 이 상태에서 풀이 많으면 그때는 PTO 2단을 놓고 한 번 더 치시면 돼요. 네, 처음에 치실 때는 무조건 PTO는 1단. 왜냐면 이게 마력수가 낮아서 처음부터 2단을 돌려버리면 시동이 꺼지거나 로타리가 부서져요. 네, 항상 하실 때 PTO는 1단을 맞추시고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